보러 한 명 올 거야. 누구? 이사가 이번에 여자 솔로 저기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아니 저부터 솔로 내기로 하지 않았어요? 너는 새끼야 에버랜드에서 네가 왜 거기서 노래 부르겠냐? 어, 그 요즘 핫하니까. 너 뭐 바람잡이야? 사전 MC냐 가수냐 너 그거 정해. 돈을 벌었대 저. 스타 제조기. 왜? 조금 조금. 이리 와. 이번에 꼭 합격할 거야. 할 수 있어. 올 때 됐어. 안녕하세요. 오디션 선착까지 붙게 된 박혜원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앉아요. 네. 날씨 많이 춥죠? 네, 맞습니다. 또 따뜻하게 또 롱패딩 입고. 뭐 노래는 뭐 잘해요? 근데 뭐 들어봐야지. 뭐 하여튼간 음이 하나만 나가도 탈락이야. 그건 알아둬야 돼. 일단 뭐 오디션 보기 전에 인적 상황을 좀 알아보자고. 이름이 박혜원. 네, 맞습니다. 뭐 또 영어로 뭐 이름이 있더라? 아, 해외 진출을 제가 또 이제 큰 꿈을 가지게 됐는데 해외 진출을 위해서 영어 이름을 하나. 흰? 흰이라고 하나? 흰? 흰? 박혜원 흰? 플레임이 박혜원 흰이니? 흰? 박혜원이라고 해주시면 발음이 또 흰 박혜원. 네. 이름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흰보다는 흰. 흰 괜찮네. 흰. 흰. 흰 괜찮아. 박혜원 흰? 그렇지. 흰. 박혜원 흰? 흰? 어,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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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혜원 흰입니다. 어, 근데 흰 이렇게 해서. 흰 이렇게. 흰. 흰. 안녕하세요. 박혜원 흰입니다. 그렇지. 괜찮네. 훨씬 낫네요. 기억이 나잖아. 어, 네. 피터라고?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네가 가. 네가, 네가 가야지 뭐 매니저가 시키는데 새끼야. 제가 가요? 네가 뭔데? 야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얘가 돈 더 번다니까? 얘 달에 70 나가. 너 50 나가고. 그럼 누가 가야겠니? 에휴. 몇십 뭐 아이스 뭐 그런 거지. 야야 카메라 가리지 말고 앉아봐. 아 이 새끼는. 넌 유튜브를 1년 넘게 하면서 카메라가 어딘지도 모르니?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럼 뭐 이거 지금 뭐 촬영하 지금 뭐해? 아, 저기 있잖아. 봐. 아 저기 있었구나. 그래. 아, 제 돈이 있어. 아니 이제 그러면 우리 뽑히면 씻고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복사기랑 스캐너 이런 것도 다르죠? 아, 할 줄 압니다. 아 그리고 뭐 일단은 경력상 보니까 싱글 1집 냈었지? 네. 렛미아웃. 네 맞습니다. 렛미아웃. 네 한 소절. 어 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Let me out. 아직 네 곁에 살아. Let me out. 네가 너무 그리워. 조금 찌끄리는구나. 아, 어, 너 동네에서 약간 좀 찌끄렸네. 네.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어. 아, 아닙니다. 우린 또 그런 게 있어. 적당히 잘해야지. 또 너무 잘하면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하거든. 근데 너무 잘한다. 그리고 히든싱어. 네. 어 에일리 우리 나갔었잖아. 맞습니다. 경력상은 썼지. 응? 그거 저 봤는데 나오셨어요? 네 근데 저 1라운드에 떨어져서 아...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화장실 갔다 왔대. 제가 그렇다면 에일리 선배님의 노래를 하셔도 또 조금 좀 해봐요. 저 뭐 몰라가지고. 어 아니 뭐 우리가 제가... 부탁한 건 아니니까. Going higher 널 막을 수는 없어 내가 가는 그 개구리 창법이구나. 어 깨걸 깨걸 그러는 그 개구리 창법. 아 그 마지막에 저 춤 강 할 때 아 그게 너무 좋네. 아 넌 뭐 들으러 왔니? 아 그리고 너 알아보니까는 제가 옷을 못 입어요 뭐 이런 게 써 있더라고. 제가 볼 적에 저번에 저 행사 때 입었던 거 좀. 너 저기 가평유기소에서 바람 잡을 때 입었던 의상 있지? 아 그거 저기 꺼내봐라. 자. 요건데 요것만 입어도 일단 시선이 집중될 거야. 어, 어 이게 그때 그 누가 입었었지 이게? 이승철이요. 어. 조금 경력이 덜 된 사람을 얘기해. 아 부담스럽다. 알겠어. 어 그거지. 아 그래. 딱 나오네. 어때 어. 너도 막 뭔가 자신감이 막 갑자기 생기지? 야 좋다. 박수 한번 주자. 어 좋다. 아 그래 됐네 이제. 뭐야 녹색 어머니 느낌 나잖아. 그래 뭐 일단 저기 준비한 노래 해봐봐. 합격인지 아닌지 우리 그냥 냉정하게 얘기할게. 솔직하게 제목은 차가워진 이 바람엔 우리가 써있어. 바람에 우리가 써있다. 네 바람에 우리가 써있다. 누가 지은 거니? 그 노래 제목 누가 지은 거니?
괜찮아. 마음껏 웃어, 괜찮아. 발을 쏘지나 이게? 뭐야 이게? 써봐야 돼. 야, 일단 저기 뭐 한번 뭐 찌끄려봐. 뭐 카운터 줘야 되니? 일단 전 뒤돌아보겠습니다. 약간 보이스코리아 감성이어서 마음에 들면 돌아보고. 아, 죄송합니다. 자, 셋, 넷. 감정이 격해졌네 벌써. 준비됐습니다. 어, 됐어? 아, 네. 어, 그래 그래. 자, 가보자. 많이 힘들구나. 날 바라보던 그 눈에 잘했는데 날 안아주던 그 맘에 잘했는데 우리가 왜 우리가 어떻게 왜 헤어지니 너 왜 너의 고백 둘만의 작은 약속 먼지처럼 찬바람에 자자자자자자 일단은 가사 중에 노르웨이가 있더라. 아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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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가 연어가 맛있어. 그리고 저기 뭐 길거리에서 찌그러 뜯기는 거 그걸로 좀 뭐 저기 유명해진 거 있지? 네 피덤꽃인가? 아 시든꽃에 물을 주듯 한번 찌그러봐. 바보처럼 기다리 바보처럼 빈자리 붙잡는 너 오케이! 와! 야. 와! 와! 야, 나 안경 써라. 네네. 우리, 저기, 마음이야? 오. 와!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 말로만 했던 복한가요? 어, 겐카니? 복하니? 복하야? 네. 어, 복하야. 니꺼 복하니? 제 거요. 아, 좀, 어. 그래, 야. 이 뭐? 진행이 잘 안 될 정도로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잘한다, 야. 컨셉이 어그러질 정도로 너무 잘하시는데. 어, 뭐, 컨셉이고 뭐고, 나발이고. 어, 그러니까. 야, 다시 따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다음 순서가 형이야. 그러네. 어. 아유, 잠깐만, 너무. 야, 이거 어떡하니, 야. 와, 엄청나네. 잘한다, 진짜. 아, 또 뭐, 저기, 북이야. 준비한 거 꺼내봐라. 준비한 게 있어. 어머! 여기. 뭐야, 이거? 이래. 아유. 이 자주 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계약이야. 어, 축하해.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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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어떡하죠? 아 그래, 너 얘기해줘야 되는구나. 너는 오늘 내가 저기 안성유기소에 백반 오징어 있잖아. 그 자리 빼놨어. 그리로 가면 돼. 그럼 고생 많았다. 백반석 오징어요? 그래. 저는 오늘부터 계약 파기야.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 네. 웬만하면 이게 빨리 줘. 오늘 안 잘 거니까. 열심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 우리가 열심히 할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 좀 하자. 네. 야, 너 차 빼. 어, 네, 차 차. 차. 어. 꼭 열어주세요. 꼭 좀 줘. 네, 신나세요. 어? 동네 놈들. 네, 안녕하세요. 가수 흰 박희원입니다. 야! 아, 오늘 또 젊은 꼰대 나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희가 사실 약간 이제 막 좀 이렇게 가려 놀아야 되는데 아, 못하겠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뭐 빈틈이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야, 빈틈이 없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구독자분한테 한번 인사 한번 남겨주시죠. 구독자. 네, 놈들,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찍은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아, 이번에 또 미니 앨범도 나왔잖아요. 네. 아까 우리가 막 계속 얘기했었던 이제 좀 길어요. 네. 차가워진 이 바람엔 우리가 써 있어. 네. 이제 데드러브까지. 네. 그래서 이제 팬분들께서는 이제 네. 너무 기니까 차 있어라고 줄여주시고 차 있어. 네. 차 있어. 네. 어, 차 빼러 갈까 제가. 미안해요. 편집점이 딱 좋다요. 아, 그럼 그럼 그럼. 아무튼 뭐 우리 박희원님의 곡들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희원님 대박 나러 가볼까? 좋아 좋아 좋아. 대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역 문자 주시고요. 네. 조끼도 주셔야 되고요. 네. 야, 이거 다음에 쓰면 되지 않나? 다음에 쓰면 될 것 같은데? 어. 네.